어우, 지금부터 게임할 지금부터 시작할 게임 백팩 히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로그라이크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되게 오래된 게임은 아니고 최신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 자주 이루어져서 신 캐릭터도 많이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처음에 퍼스 여자 캐릭터가 있고요. 여자 캐릭터인데 역시 남자는 암살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쉬운 모드가 있고 진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매트만 처음 해보고, 일반 매트가 조금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아이템도 주고 그랬는데 쉬운 모드는 좀 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모드로 바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방 정리해주면서 방패는 방어 7을 추가하고 무기는 7에 피해를 입히고 식사는 에너지를 이만큼 얻는다. 에너지. 자, 그러면 지하 묘지랑 숯불이 있는데 나는 숯불이 좋은 것 같아. 풀 냄새를 맡으면서 이동해 봅시다. 이쪽에 수집할 물건, 오, 땅에, 수풀에서 땅에서 돈이 나왔어요. 어디 땅 파봐라, 돈 하나 나오나, 100원짜리 하나 나오나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었는데, 길 갔다 보면 돈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공격력 7, 2, 9, 9라. 그러면 내가 방어를 이 하나씩 치니까 두 개를 올려서. 자, 종료하고. 729 다시 한번 더두번 방패 두번 사용해주고 못 가만 대로 휘둘러주고 차례 종료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7인데 얘가 혼자 공격하는데 목검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3대 때려줍니다. 우리의 끈끈이 점액질 이걸 사용하면 이게 뭐였지? 매 차례마다 플래시 구인 스페이스 타겟을 쉬워 지우시고 모르겠는데? 영화하는 척좀 해봤는데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체를 해줍니다. 사용 시 파괴가 된다 그랬으니까. 왜냐면 얘가 때려 때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막아줄게요. 다시 한번 더내 차례로 돌아왔는데 얘가 점액질을 뿌릴 거야. 그러면 그냥 때려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자, 가방을 위아래로 하나 넓혀줍니다. 위아래로 넓혀져서 위아래로 높여져서 사용시 방어 4를 추가한다. 근데 이건 방패를 쓰면 되잖아. 딱히 가져갈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표창 정도만. 표창 정도만. 골라서 갑시다. 표창 정도만 골라서 가고.
귀중품이 든 상자. 얼마나 귀한 게 있을지. 화염표창 좋아요. 표창이 좋은 게 그 뭐야 에너지가 안 들어. 여기 중첩의 표창 우측 위에 보면 에너지가 안 들어. 여기 이렇게 이게 안 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나중에 표창 메타로 한번. 자 이거 보면 행과 열이니까 이걸 자리를 바꾸자.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이 무기들한테 다 효과가 붙어버리는 거죠. 이 표창들에게. 에메랄드는 열에 있는 무기 2를 추가 피해 입힌다. 그러면 데미지가 기본 3이었던 게 2가 된다. 그러면 나는 더 세진다. 자 수수께끼에 왔는데 속임수는 없다. 속임수가 없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상도가 있었네. 해상도가 있었는데 천상의 수톨 전설적인 게 하나 나왔고 열에 있는 무기들이 이번 이걸 사용하면 파괴가 되네. 이 열에 있는 이번 전투에서 200의 추가로 피해를 입힌다. 이건 저주. 어? 속임수가 없다면서 저주 걸린 악세사리가 나타났네. 에피데스 캔나 움직이지 않으면 5의 피해를 입힌다. 매 차례 한번 사용할 수 있다. 나쁘지 않은데? 버클러 사용시 6의 방어. 오 효율이 좋구만. 작은 버클러는 브릭 에로우. 투 라이트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 칸마다 추가 피해 2가 있다. 이게 제일 좋은데 전투 차례가 끝나면 16의 피해를 입힌다. 여기서 통 여기서 살짝 걸쳐 통통통통통통통 여기서 자세하게 떨구는 거야. 통통통통통통. 어, 내 계획상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아 화살. 어, 나 화를 쏘지 않을 건데. 어, 칸이 꽉 찼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싸우러도 가고. 자 일단 얘가 방어가 없네. 아니 공격하는 게 없네. 그러면 바로 세대 삭삭삭. 그렇지. 13이지만 내 공격력 실3이 9네. 9를 바로 때려 죽이죠. 때려 죽이고 밑으로 좀 더 넓히고. 아 이게 맥시멈이네. 자 그러면 두 칸 정도는 조금 놔둡시다. 두 칸은 다음 레벨업 때. 한 칸만 넓힐 걸 그랬나? 이걸 가져가고 산성 물량 모두에게 피해 12, 모든 적에게 피해 10. 오케이 이 정도면 딱 된 것 같아. 자 이 열에 있는 무기들이 무기 좋아. 까마귀도 저기 있고 이곳에 쥐들의 왕이 있습니다. 이걸 잡으러 가볼게요. 왜냐면 잡아야 세니까. 위험의 계출은 이 곰돌이. 곰돌이가 나오는데 얘는 보스인가봐. 보스가 저렇게 나오고
자, 13의 공격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피해 줍시다. 오, 한번 회치피를 했고 하나 던지고 독포창으로. 아니야, 이건 보스일 때 쓰자. 차례 종료. 얘가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3대 그리고 한 대 넣어버려. 맨 밑줄에 피해를 입을 시 골드 1, 피해를 입을 시 골드 1. 맨 밑줄이 있으면 있지 않으면 그거라. 일단은 피해 입을 때마다 돈을 준다. 좋은데? 피해 입을 때마다 돈을 준다는 건 많이 맞으면 된다는 거잖아. 좋아. 14하고 그러면 이걸 두 개로 올리고 때린다. 11이다. 이걸로 한 방에 쪼개졌네. 그러면 차례를 종료하자. 얘가 7 데미지를 주니까 방패로 다시 한 번 더 막아주고. 공격해주고 14. 아니야, 아까워. 조금 아까우니까 12 한 대 때려주고 5 데미지 넣어주고 차례를 종료해주고. 자, 20인데 3대 때려주고 차례 종료하고. 자, 이제 방어 한번 해주고 공격력 7이니까 두 번 때려주고 표창 5 하나 던져주고 10 하나 던져주고 하나 던져주고 차례 종료. 이러면 독에 의해서 죽는다. 아이템을 깔끔하게 잘 썼다. 이건 칭찬 받아야 될 거죠. 오른쪽 살짝 넓혀서. 그래서 아이템 3개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표창 하나 가져가지고 독이라 음료수 가져가지고. 방어를 하나 가져가야겠다. 에너지, 화염, 독을 빼고 방어구를 하나 가져가자. 어?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으면 아래쪽 공간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쥐들의 왕을 잡았으니 가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물론 몇 판 안 해봤지만 이걸 하면서 느낀 건 피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 얘네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세지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지나가면 들키기 때문에 템을 먼저 하나 먹어주고. 따뜻한 열쇠, 음료, 꽃다발, 에너지를 1을 얻는데 행운을 크게 늘리고. 보스를 잡을 때 이걸 하나 쓰고 행운을 늘리면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좀 전설 아이템 등급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따뜻한 음료, 노란색은 체력치 회복, 파란색은 에너지. 좋아요. 자, 그러면 보스가 따라오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서 위 공간 하나마다. 열쇠는 괜찮은 것 같아. 열쇠는 괜찮고 작은 열쇠가 있으니까 작은 애들 먼저 잡자. 자, 보자. 2, 6, 5, 6의 화상.
자, 얘 먼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OFL 입히고. 이게 화상이 얘가 시작할 때 당하나? 그걸 모르겠네. 시작할 때인지 붙을 때인지. 일단 모르겠으니. 자, 공격 에너지를 하나 먹고 공격 그리고 빈잔으로 던져서 막아주고 차례를 종료해 봅시다.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 데미지가 이런 상태 이상 공격이 들어가면 미리미리 써주는 게 좋겠네. 자, 15의 방어가 있고 그러면 방어를 하나 쓰자. 쓸 필요 없었는데 방금 내꺼 7 올랐으니까 기존이 7이었는데 한번 막아줬는데 그냥 공격하면 됐는데 조금 생각 없이 플레이했네. 바로 3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바로 3대 타타 이렇게 없애버리고 재생 4. 재생은 내가 한턱 끝날 때마다 체력 회복 있는 거예요. 물고기보다 이게 더 좋잖아. 그러면 바이오파 채워놓고 이게 스태프 만화를 이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하트 체력 5를 회복합니다. 5를 회복하는데 아직 풀피니까 보스랑 싸우자. 자, 이제부터 문제야. 자, 7. 얘 몇이니? 12, 20, 32, 7, 4, 28. 28밖에 안 되는데? 28밖에 안 되는데? 28밖에 안 되지만 일단 먼저 공격을 해버리자. 다시 12, 23. 재생을 써주고. 피가 달더라도 공격을 해서 먼저 없애주자. 65르네. 하나 둘 셋. 이건 방어에 우린하고 26이네. 26이면 하나 마시고 던지고 종료. 하나 둘 셋 때려서 해주고 종료. 8이라 93 27 27이란 말이지. 때려줍니다. 왜냐면 내 재생이 아직 남아있어. 하나 둘 셋 한 대 맞고 필 체력 채워주고 하나 둘 이 피 많은 걸 때리고 중요. 여기서 보면 얘가 계속 방어 말겠네. 자, 바로 목구멍으로 공격해주고 종료하고. 여기 우측에도 가끔 재배치로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씩 이따가 필요한 게 나오면 하나 가져가 볼게요.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조그만 녀석 바로 3대 컷! 레벨업으로 이번에 왼쪽으로 늘립시다. 왼쪽으로 늘려서 맨 윗줄에 있지 않을 시 활성 비활성화돼 매 차례마다 3회 방어력이 추가가 된다. 자 이걸 살짝 내려 내려서 이걸 위쪽에다 두고 자 이 문제 있는 것들을 진짜 여기 임치에다 두고 옆에다 두고 열에 있는 거 피해 받고 방패 오 방패를 사용하면 가시 1 가시 1이라 가시가 반사 데미지입니다. 반사 데미지 반사 데미지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보스를 잡으니까 좋네. 자 11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그냥 공격하면 됩니다. 네. 왜냐면 내 방어가 11인데 공격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재배치 완료. 중첩의 표창 굳이 필요 없고 세 개를 없애면 얘가 8 데미지 하나가 줄기 때문에 그냥 공격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세 번 공격합니다. 왜냐면 방어가 있어서. 오 레이피어 8 9 에너지 1 아 이건 2네. 공격 당할 시 사용하기 전까지 플러스 7. 공격 당할 시. 근데 이것도 하나 갖고 있자. 혹시 모르니까. 양날 미늘창도 모든 곳에 4 6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이게 1이잖아 차라리 양날 미늘창을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양날 미늘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에 상인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52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오 뭐야 좋은데? 전설 무기가 떴습니다. 아래쪽 공간 하나마다 3회 피해. 자 봅시다. 이걸 이거 굳이 필요 없어. 밑으로 내리고 하나 사봅시다. 아 무거워서 제일 아래다. 아 무거워서 제일 아래다. 자 봐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맨 아래쪽이 아니면 이 열이니까 이건 있어야 되고 식사를 없애버릴까? 식사를 없애자. 식사를 없애고 방은 있어야겠고 익숙한 사원입니다.
마법 세레바나 버섯들이 모여 있는 그 깊숙이 시원한 물이 흐르는 마법 세레반이 보입니다. 물 위에는 안개가 자욱히 깔려 아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아니 영창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기도를 하고 몸을 담그고 넘어뜨리고 싸울 준비란다? 싸워? 싸워봐? 아 근데 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 근데 유리한 걸 놔두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도를 하고 최대 체력을 늘리고 가볼게요. 체력이 중요하니까. 싸우기가 사실 무서워. 아직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귀중품 상자에 가볼게요. 전기 연결된 무기가 일식 피해를 증가합니다. 오 에메랄드 전기석. 어 데미지 증가면 나쁘지 않지. 네, 나쁘지 않아요. 데미지 증가는 하나하나 채우고. 어 오 이게 석재 방패가 더 좋네요. 자 그러면 열쇠로 조금 채워봅시다. 아 근데 이게 아래쪽 공간 하나마다가 모르겠네. 이 아래쪽이 이쪽 아래인지. 네. 자 보자. 방어력 10 83 24 24인데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방어를 하나 올려주고 양념 밀검으로 한번 두 번 때려주고 전체적으로 데미지. 왜냐면 이게 모든 적이 60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 총량 데미지가 더 높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맞겠지. 미늘창이 63 방어력 3 11 12 방어력 하나 써주고 12 데미지란 말이지. 이거 두 개로 하고 한번 끌어주고 딱 11 맞췄죠. 정확하게 맞췄죠. 재배치를 하고 자 이제 이걸 없애주고 방어 11 두 번 써주고 방어 막아주고 아유 아유 아니 점액질을 이렇게 많이 뿌린단 말이야. 점액질을 두 대 세 대 때려서 모두 없애줍니다. 자 방어 7이고 인접한 보호구마다 1의 방어를 얻는다. 나쁘지 않은걸. 마나프로가 같이 있을 때 1의 피해를 입힌다. 엔지치로 있지 듯이 인접한 보호구가 이게 더 8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일단 자 보자. 8방 인접한 있잖아. 맨 윗줄에 있지 않으면 아래쪽 이건 어차피 아래쪽을 못 쓰니까 딱히 얻어갈 건 없는데 아하 이게 맞나?
방어로 해야 되나? 방어 1. 아니야, 가시는 붙여놔야 돼. 근데 인접한 거 좋아. 여기가 베스트다. 이게 베스트야. 이게 베스트고,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이 정리로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자, 이 정도가 베스트입니다. 자, 7 전기석까지. 오케이, 좋았어. 이 사람 많을 때는 양날 민을창으로 때리면 되겠어요. 방패의 신속을 부여한다. 오, 신속. 이 신속을 쓰면 좋은 건, 신속을 쓰면 좋아. 그 신속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방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여기 그 신속이 플러스가 되는데 추가적인 방어나 이런 것들을 줍니다. 이거 오랫동안 사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돈이 있으니까 하나 올려주고 가봅시다. 수수께 상어 속임수가 없더라. 드물고 어둠의 숲돌 몇 차례 한번 사용할 수도 있고, 무기들이 약화 2를 가지고 있고, 피해 입을 시 신속이. 어둠의 숲돌이 나왔으면 좋겠으니 두 번째로 떨굽니다. 과연 세 번째 가운데로 갈지. 아닌데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오케이, 돌창이 나와버렸네. 돌창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구석기 시대에 쓰던 돌창. 이걸 바로 쓴뱃찌르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잠깐만, 체력을 채우고 갑시다. 아껴놨던 달콤한 딸기를 이제 먹는 거예요. 렛츠고! 수풀 마지막 장입니다. 수풀에 대한 마지막 장. 자, 울트라 나이트가 나왔고, 피해는 8이고 7이고 자, 방어를 먼저 봐봐. 신속을 하게 되면, 자, 보이죠? 아까 전에 신속이라는 게 있었잖아. 여기 볼 때 방어할 때 추가로 X의 방어를 플러스 1가 추가되는 거야. 방어할 때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반사 데미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방어가 더 높아지고. 한번 때려주고. 맞지? 이제는 세 번 때려주고. 반사되는게 자, 이제 10이기 때문에 한번 세워주고 두 대 때려주고. 뭔가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방어만 열심히, 이 기사의 방어만. 관람소? 필요 없어요. 왜 썼지? 아, 내가 왜 또 썼을까? 습관적으로 써버렸네. 바로 공격으로 3시고 신속, 분노, 방어. 이럴 때는 두 번 써서 없애주고. 다시 한번 더. 이거 세 번 써주고. 정리하고. 토지석검으로 탁탁. 아주 무거운 검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모든 무게 150. 추가 피해가 사용 시. 이번 전투에서 마이너스 1 피해가 된다고? 잠깐만, 이번 전투
이게 매한판 끝날 때마다 데미지 1씩 낮아지는 거 같은데? 그래, 방패 사용 시 인접한 데미지가 줄고 사용한다. 쓸데없는 무기가. 방패 인접한. 아니 뭐지?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안 가져가도 되나? 일단 써보고 가자. 이게 데미지는 세지는데 문제는 데미지도 점점 다음번이 됐을 때 깎이는 거 같아서 방어 이르렀습니다. 방어할 때마다 4칸. 뭐 굳이 필요 없겠네. 깊은 동굴이냐 마법의 늪이냐. 우리는 호그와트로 떠납니다. 마법의 늪으로 출발. 위험해 계시. 사실 체력은 필요가 없는데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돈을 받으러 갑니다. 돈은 12, 18, 21. 요거 한거 아니에요? 18에 3을 더해서 21. 그러면 두 번을 써주고 미네찰 찌르기. 자, 아까 전에 이 유물 때문에 이번 전투에서 마이너스 1피해라고 그랬는데 18 데미지 한번 찌르고 종료해볼게요. 자, 봤죠? 아까 전에 분명히 17 데미지였는데 15 데미지가 된 거. 자,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한 번에 잡지 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둘, 이렇게. 하지만 데미지가 좋은데? 아니, 데미지가 좋아. 데미지가 좋으니까 문제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전에 죽이면 되니까. 돈을 주워 먹고 상자를 열어서 체력 10, 분노. 분노도 이거 소모품이잖아. 에너지를 빼고 최대 체력 올립시다. 뭘낼 거냐고? 잠깐만. 같은 등급의 다른 아이템을 받고 싶다. 이거 한번 해볼까? 전설 아이템으로?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대장간 있고 상점이 있어. 상점에서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일단 다시 가보자. 이걸 먼저 잡아보는 거야. 12니까 두 개를 올리고. 그래. 모래시계 때문에. 잠깐만, 이거 한번 사용할 때마다 데미지가 이렇게 되는 건가? 19. 한번 사용해. 10. 아, 이게 횟수 한번 사용할 때마다구나. 데미지가 약해지는 게. 그럼 좀 충격적인데? 아니, 한번 사용할 때마다면. 자, 이러면 43 데미지를 넣는다.
이제 갑자기 좋아져 버렸죠? 36. 같은 크기? 사실 이거 맞질 않...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다.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다. 이런 이걸 하나 사. 골드 업주게 이거 하나 팔고 이거 하나 사고. 자, 피 같은 전설로 한번 같은 등급의 아이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피 입을 때마다 증가한다. 괜찮은 것 같은데? 바꿔야 되나? 바꿔보자! 뭐야? 바꾼 게 이거야? 뭐야? 아니, 이걸 냈는데 이걸로 돌려주면 반품인가? 야,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무기에다가 어? 됐어요. 할 거예요.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다. 무기 대장간 가가지고 무기를 강화하는 게 낫지. 보면 50의 피해거든. 15의 피. 어차피 못 잡아. 근데 여기 저주가 있어. 저주는 꼭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저주에 걸리면 아프다기보다 아이템이 적어져. 여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주고 45 데미지. 공격력으로 바꿔버렸고 두번 써주고 방어를 깎아주고 공격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때리고 때려줍니다. 좋아요. 이거 뭐지? 번개? 제우스의 번개인가? 모든 적에게 4의 피해를 준다. 매 차례마다 이 아이템이 사용된다. 좋아 보이긴 한 모든 적 피해 매 차례마다 이 아이템이 사용되고. 이건 그게 아닌가 보네. 자동 사용인가 보구나. 자동 사용이면 하지만 넣을 자리가 없다. 얘 칸도 예쁘지가 않아 가지고 넣을 자리가 없다. 상점에서 뭐 파는지 볼까? 강타용 방패. 현재 방어와 동일한 피해를 입힙니다. 자신의 방어 50을 지운다고? 그럼 좀 그렇지. 마냥 죽진 않은 것 같은데. 전곤 16의 피해를 입힙니다. 감속이랑 약화. 오, 이거 좋은데? 좋은 게 몇 개 있잖아. 얘 길이 왼쪽이자 오른쪽이냐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갑시다. 사람은 무의식... 잠겼어? 그러면 작은 열쇠를 하나 통 풀어주고. 풀어줬는데 버클러 방어를 주는 게 하나 있고 체력 회복. 뭐가 뭐 좋은 게 안 나왔네. 열쇠를 쓰는 거에 비해서 행운이 없어서 그런가? 운 없는 남자라서? 소지 석권 뭐 한번. 너는 돌아가라. 좋아요.
여기서 봐도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게 곡괭이가 있네. 전설 아이템이. 전설 무기는 토지석 것만으로도 충분하나? 아니야, 이걸 버리고 이거 가져가자. 가져가는 거야. 이걸 가져가자. 네, 전설이잖아. 기본 데미지 8. 그리고 적 처치 시 보석 하나를 형성한대. 인접한 보석 하나마다 이번 전투에서 플러스 1 피해고. 자, 그러면 매 판마다 얘 누구야? 모래시계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지. 좋아. 굉장히 스마트했어, 방금. 12. 일단은 이걸로 먼저 시험해 보자고. 50의 피해인데. 하나. 둘. 나 보석 하나 얻고 싶은데. 아니, 보석을 하나 얻고 싶은데? 꿀? 꿀인가요? 잠깐만. 개꿀? 벌꿀? 두 번 타서. 아, 이게 사용할 때마다 이 도킹이가 플러스 있는데. 그러네. 네, 모래시계는 아이템 맞고. 잠자리 한칸 전제나 움직일시 이번 차례 5의 피해를 핀다. 잠자리가 좋아. 잠자리가 좋고 칸이 조금 부족한데. 버클러를 버리고 를 빼고 위쪽 공간. 2인가 보네. 곡괭이에다가 이 전기도 보석이기 때문에 연결하니까 데미지가 13으로 늘었어. 괜찮은 것 같은데? 토지석검? 토지석검은 기본 데미지가 높으니까 고르기 완료하고. 보스 내가 찾아왔도다. 12 12. 그럼 토지 석검으로 일단 세 대로 패.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0 하나. 자수전 이 행에 있는 무기에 2를 더한다. 행에 있는 무게 2 플러스 2. 행에
번개보다 나은 건 확실한데. 번개보다 나으니까 행운을 해야지. 고르기 완료. 야 이거 어렵다. 어차피 4인 건 똑같은데. 15, 15 데미지고. 어디 돈 22원이나 있는데 얘는 오크소드 도끼라 사방에 인전 하나마다 된 인제폰 아이템 하나마다 사용시 4회피에 처치 1원. 근데 사용되는 게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은 뭐다 치 가방에 있는 보호 하나마다 뭔가 좋아보이는 네 칸이야. 네 칸이란 말이지. 네 칸은 안 되지. 네? 네 칸은 안 돼. 네 칸은 내가 쓸 수 없어. 여기 아이템은 쓸 수가 없어. 오, 사방 인접한 투구가 플러스 1에 인접한 신발이 네 차례마다 방어 2. 에게 신수 좋은데? 근데 난 도구가 더 있어. 좋은데?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여기서 최선의 상이 바꿀 만한 게 없어. 아 이건 대천사 갑옷은 나중에. 그리고 전설이 있으니까 다음에 쓰도록 합시다. 자 5회 체력을 회복해주고 수수께끼 상황에 가보자. 한번 돌려 돌림판이네. 좋은 게 있을까요? 전기 팔찌 사방에 저주 하나마다. 어 저주 하나마다 나쁜. 이건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없어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게 필요 있는 게 없어. 대장간 아이템 슬롯 강화라. 복갱이에다가 하자. 이제 보석 메타로 가야겠다. 곡갱이로 잡아버리자구. 12, 13. 하나 전기? 전기는 필요 없어. 자, 올려. 때리고 곡괭이로 한번 싸. 이 행에 있는 좋아 바꿔주고. 때리고 7이 가시도든.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으니 사파이어도 필요 없어. 지금 칸이 좀 많이 차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여기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지. 속상하게도. 오 레벨업이 돼버렸어. 그러면 최대한 중간으로 만들자. 옆에다가 붙일 수 있게끔 보석을 돈 넣고 마법 헤드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보스야 보스. 원로 마법사인데 중요한 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바로 못 잡아버리네. 차례로
이게 보석이니까 보석을 좀 주워 갈까? 아, 소환모수는 안 되나 봐. 아, 이런 소환수는 안 되나 봐. 소환수가 되는 줄 알았네. 아, 여기 큼지막하게 여기 뭐 소환수 제외 처음에 나와 있었는데 이걸 못 봤네. 그래놓고 좋아해 버렸죠. 에너지를 1만큼 모든 무기에 사방팔방 인접한 소모품당 공격력 1. 사용 시 이번 전투에 플러스 1피에 매 차례마다 체력 2를 잃는다. 그러면 이게 제일 낫네. 제일 좋은데 어떡하지? 어차피 이거 3이야. 이거 올려. 올리고 어차피 4거든. 옆으로 옮겨. 세 칸이란 말이지. 왜냐면 어차피 이건 행이거든. 아, 그래도 뭐가 칸이 부족하네.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써야 돼. 이건 확실히 써야 돼서 이럴 거면 보자. 아래쪽은 하나마다 8방이니까 이게 맞고 이 곡괭이가 조금만 더 세지면 다른 거 필요 없을 건데, 자,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 귀중품 있는 상자에서 전설 아이템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청동 흉갑 플러스 2 인접한 무기 데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필요가 없네요. 자, 이제 골라야 되네. 치유사에 가서 최대 체력을 늘려주고 용암핵이냐 얼어붙은 심장이냐. 용암핵이냐 얼어붙은 심장이냐. 나는 뜨거운 남자니까 용암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암핵 1장. 여러분 5시 30cp 인데 보자. 일단 하나로 없애고 피해를 좀 입어주자. 토파즈 아래 인접한. 오, 아래 인접한 타이어 버리고 데미가 30이 돼버렸죠. 40의 피해. 수정 버클로 이 행이 있네. 이 행이 있는 무기에 1피를 더합니다. 사용시 방어를 추가합니다. 딱히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진짜 넣을 자리가 없어.
자료 있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건데. 경험치냐 하트냐. 일단 수집할 경험치를 먹자. 열쇠가 내가 없죠. 상점에 와가지고 비밀통로를 발견할 수 있대. 비밀통로 한번 가볼까? 비밀통로를 한번 가보자. 체력 하트 이거 빼고 비밀통로 한번 가보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28피 꿀꿀꿀. 오, 사방 인접한 무기? 이거 뭘 빼야 되지? 잠자리 빼야 되나? 아, 뭘 빼야 되지? 뭘 빼야 될지 모르겠다. 모자를 빼자. 오, 이거 좋은데? 악세사리 인접한 선수관이 적을 처치할 시 체력 8을 얻는다. 황동석보다 좋은 거야. 이거 써야 돼. 데미지가 좀 낮아지더라도. 곡괭이로 마무리. 사파이어 필요 없죠. 차례 종료하고. 경험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험치 레버하기가 좀 힘드네. 그리고 완료. 이게 부분 레벨업은 안 되나? 다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모래시계 행 살살 이 빨간 후드 버려야 되거든. 이걸 여기 탁탁 눌려가지고 눌려야 되는데. 바로 없애자. 바로 없애서 8번 이제 공유해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칸이 없으니까 방어를 포기해야 되냐? 방어 포기하자. 방어 포기하고 넘어가자.
수수료액이 1회피 리피입니다. 몇 차례마다 차례가 끝나면 자신의 방을 100% 주십니다. 차례 2회피로 가자. 이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잠깐만, 이 닌자 의상 이것도 다 돈인데. 돈을 팔 수가 없네? 돈으로 팔걸? 이게 전설이 나올 줄 몰랐지 나는. 봐볼까? 사용할 때마다 인지가 좀 약해지는 게 좀 커서. 이걸 빼고. 없잖아. 이게 필요가 여기 없거든. 사방팔방, 사방팔방, 그리고 잠자리. 잠자리 너가 효과가 있으려면. 저기 위에 가 있고, 올리고, 보석 심장 옆에 있어야 되고, 이게 행이잖아. 그래서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됐고, 잠자리 올리고, 이것도 열이란 말이지. 그러면 33 데미지. 자, 이러면 지금 이 상황을 봐보자. 자, 이걸 내려. 그럼 다시 행행행 열열 그러면 닌자 들어갈 자리 있고, 이것도 열 하면 두 개 들어갈 자리 있어. 터진 성과를 빼면 그러면 데미지가 33이야 좋아. 이렇게 가자. 보석 메타 한번 가보자고. 아니 여기 상점에다가, 아 어차피 이거 팔 거면 이거였네. 뭔가 생각 잘못한 것 같아. 물약? 마이노스인데 거기 안녕. 연금사 목소리는 예상 외로 진정되고 친근합니다. 물약에 흥미가 있니? 대가로 조금 아프게 해줘. 당신은 웃습니다. 맛이요? 제맛이요? 그냥 잠깐 물리는 것 뿐이야. 아무런 느낌도 안 날걸? 물약을 하나 줬다. 한번 봐볼까? 또 뭐 줬지? 사용시 아주 좋은 아이템이나 끔찍한 저주를 생성합니다. 아 점점점이 좀 그런데? 한번 더. 이제 갈까? 피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아! 아! 내게 뭔가 그려주면 같은 종류의 더 희귀한 아이템 하나를 돌려줄게. 같은 종류의 더 희귀한? 아래쪽 공간마다 아 괜히 바꿨나? 잠깐만 이건 완전 회피고 이건 그냥 8인데 매 차례마다 8?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코알라 됐어요. 같은 크기 아이템을 교환합니다. 됐어요. 사파이어는 위로 뜨고, 사파이어는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필요 없는 건 넘기도록. 난 수년간 만들었대. 무기에다가 방패에다가 방어 추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몇 칸 남았지? 얘는 업그레이드 횟수가 없네. 무기에다가 화상이, 옷에다가 에너지. 잠깐 봐볼까?
없네. 없어, 없어. 아까 그 에너지가 있었다면, 에너지가 있었다면 그걸 해버리는 건데. 에너지 1을 좀 아깝네. 예슈의 어소와 토지 석권문이 다시 나와버렸다. 등장해버렸다. 제가 굴려. 한번 더 굴려. 한번 더 굴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데. 한번 더 굴리자. 야, 이게 떠버리네. 자, 뜨는 것도 있다. 떠버렸다. 다시. 다시 이러면 원상복구 아니야. 아니. 야, 이럴 거면 토지 석권물 왜 팔고 다시 지금 내가 뭐 한 거지? 아, 참 어이가 없네. 43. 43. 이제 데미지가 똑같아. 그냥 아, 정신이 아찔하다 진짜. 이 열에 있는 거. 아, 근데 진짜 정신 지금 아찔하다. 아찔해. 진짜. 야, 재미있어. 센... 야, 이 센데? 몇이야? 35. 35. 13. 전설 아이템이 떠버렸죠. 대각선에 있는 무기인데 대각선에 못 넣었죠. 30이란 말이지. 그냥 이거 후드게 패버려. 아, 소환몹에다가는 그게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아, 토지 석권물을 때려. 칸을 늘려볼까? 대각선 나쁘지 않지? 예, 맞아. 자, 봐봐. 열에다가 하고 행? 행이 전부 다 넘겨버려. 사방팔방
열 4방이지? 8방이지? 근데 사실 이게 내려도 되거든. 8방이니까 인접한 쪽에다가 하고 오케이! 자, 돼버렸어. 붉은 진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나와버렸다. 끝났다. 자, 보석 인접한. 근데 인접한 게 이것뿐이란 말이지. 카드 보기. 잠깐만, 이게 인접한 보석 하나마다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하나를 좀 붙여주는 게 좋겠다. 이걸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잠자리. 잠자리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50. 아니, 이거 잠자리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움직이 시 인접한 무기들이 이번 차례 플러스 5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잡으러 가보자고. 데미지가 60. 그러면 하나 번개. 아, 번개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필요할지 모르니까. 버클러? 차라리 이게 낫겠다. 피해를 줘서. 두들 때려서 다시. 무기로 적을 처치시 신속 3을 얻는다. 차라리 이게 낫겠구만. 예쁜 발찌라. 토지 석검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루비. 토지 석검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상점에서 사용시 버그나 물려? 그쵸, 또 버그가 낫길래. 곡괭이만 가지고도 될 것 같다. 그러면 토지 석검을 팔아버리고 나의 행운을 믿는다. 나의 행운을 믿어보자고. 이상 이약 하나 챙겨주고 수수께끼 상황에 가서 좋아. 속임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 한번 봐보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8번의 인제품 딱히 없는 것 같아. 나한테 필요한 게 여기 때 전투를 하러 간다. 오, 붉은. 또 얻었어, 붉은 거. 밀약을 하나 편지, 2탄 움직이고, 사방이 있는 거. 오, 잠자리보다 좋은데? 아, 아니, 편지는 한 번만이네. 시작을 이렇게 얻고 아이템 얻고 그다음. 자, 지금 이제부터 아이템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각선
사실 이게 되게 멀리 있어도 되는 건데 이걸 옆으로 치우고 이게 멀리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지가 사실 편지가 이게 이렇게 해보자. 근데 아니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리가 액세서리고 액세서리 한 칸 사용시고 매 차례마다 이걸 떼고 이걸 넣고 사실 열이 이렇게 이게 맞거든. 사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 여기 하트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가 낫지. 이게 맞지. 이러면 데미지가 60. 근데 한 턴 지날 때마다 2, 3 몇 개야? 2, 4, 6, 7 7이 오른다. 오케이. 사용할 때마다 7이 오른다.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편지를 사용해주고 78주 한 방에 아래에 있는 이걸로 바꾸면 되겠죠? 행에 있는 좋아요. 자 아이템을 얻을 건데 자 이걸 바꿔. 이 정화 물약을 버리고 오 선택한 무기 하나를 영구적으로 이게 짱이잖아. 고르기는 완료. 일단 고르기 완료. 유지. 좋아. 사용해버렸죠? 아주 좋은데? 25%나 올랐어. 공격력이. 하지만 기본 공격력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굳이 좋진 않다. 방패 신속 올려서 먹을지 굳이 좋은 방패가 안 나왔으니 이걸 올릴 필요는 없고 여기서 보석을 좀 더 구해보자. 자 봐볼까? 86에서 6 위로 한 칸 움직여야 되는데 편지도 굳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자 84 32 83 뭐야 보석 건틀릿 이게 나와? 하지만 이거 굳이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말하지만 해석을 하지 못해서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회피의 물약? 회피의 물약 회피의 물약 아 근데 재배치를 해야겠다. 재배치를 해야 되겠네. 잘요. 보석을 이제 지금은 진짜 정말 챙길 만한 게 없는데 이 정도? 이거 말고는 정말 챙길 게 없다. 이제는 정말 챙길 게 없어서 이제 보석으로 정말 끝나. 어? 벌써 이렇게 보석해다 보니까 벌써 보스로 와버렸죠? 일반은 이렇다. 오 쥐야. 근데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잠깐만 26 안돼. 괜찮죠? 이길 수 있죠. 왜냐면 곡괭이가 점점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한 방 써주고 한 방, 두 방, 세 방 써주고 아까 전에 96이었는데 108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한 방, 두 방, 세 방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럼 이 소환수들은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한 방에 뭐 보내줘도 되고 가버려. 기분 좋게 끝나버렸죠. 레벨업. 자 이제 보석들도 아 행이어야 하나? 잠깐만 보자. 얘네 둘을 이 사이드로 빼내. 얘를 빼주고 행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 확인. 자, 이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8방. 그럼 이런 데미지가 더 세죠. 사실상 이 보석을 하기 때문에 합금을 해주는 게 참 좋은데 방어 3이 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넘어가 볼게요. 사용시 각 오른쪽 행에 처음 발사된 화살에 G목재가 화살에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연결된 모든 무기에 25% 추가 데미지를 얻는다. 근데 이게 추가 데미지가 봐볼까? 90. 차라리 이렇거나 이거면 9 4방에 4방이란 말이지. 6인데 뺄 거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상 보자. 데미지가 이 행에 있는 행 10 이런 96. 이게 베스트다. 자 이제 가운데로 가면 게임이 끝나고요. 이렇게 치즈를 먹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새로운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무제한 모드로 가던가. The end? 당신의 수염이 움찔거립니다. 바로 눈앞에 황금 치즈가 있군요. 이런 진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데리아로 몰려들 것입니다. 어떻게 무제한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무제한 모드로 한번 가보고 이제 무제한 모드도 아마 여기서 계속 애들이 강해지면서 뭐 더 많이 나오겠죠? 사실 저도 여기서부터는 안 가봐가지고. 보스한테 들켰고 애들은 확실히 체력이 많아지네. 내가 데미지가 세진 만큼. 8방 인접한 세진 만큼 그게 되네요. 진주 두 칸 떨어져 있어도 좋아요. 좋은 거 넣네. 이것이 완료하고 자 이거 비밀 지름길 지도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아 여기서 사용하는 거구나. 사용하는 건데 계속 들고 있었네. 칸만 차지하게.
들려. 연결된 모든 무기가, 아 사실 이게 한 칸만 차지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팔방의 인제품 열, 그러면 이걸 하나를 없애버리고 데미지를 이렇게 더 올려버려? 이렇게 극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극한 딜로 가는 거야. 바로 공격력 두 칸 떨어진 거리에서 좋아요. 자, 이건 행이어야 되잖아. 아 행이어야 되는데 좀 잘못했네. 가시도 뺍니다. 두 칸 행. 자, 진주 여기 가도 되잖아. 아래쪽 가도 돼. 두 칸이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다시 오시고요. 이러면 다시 와 데미지 123 극한 딜. 어 거래를 해보자고. 같은 종류의 아니 됐어요. 어, 아직 그건 없습니다. 계획상. 자 이거 길 한번 찾아볼까? 길을 찾았는데 길만 찾았어. 길은 찾았는데 어 뭔가 느낌이 싸하다. 길은 찾았는데 전설 아이템이 뭐 없어. 뭐가 없어버리네요. 고르기 정도. 이제부터는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재미 또 뭐 할 맛은 안 나는 것 같아. 여기서는 크게 이제 없습니다. 뭐가 할 게 없어. 이제 좀 뭐 고급 아이템으로 만든다? 그 정도 아이템을 알아간다? 딱 이 정도인 것 뿐이지 더 하는 건 의미는 따로 없을 것 같고 아마 새롭게 키워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장비로 키우는 게 재밌을 것 같다 라는 나의 예상입니다.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귀중품이 들어봤자 보석들보다 하겠어? 잠시만 무게 피해 3 구조물의 신속이 구조물이 없고요. 강화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데미지가 이제 159야 한번 나. 되고 싶고요. 잠깐만. 전도체면 이게 전도체면 보석이랑도 이어진다라는 건가? 아, 그 뭐였다? 전도체가 아니니까 뭐 그게 안 되나 보네. 팔방 행. 팔상 행이고 이건 버리고 이제 이거 버려야 돼. 버리고 이 행 옆으로 넘어가고 사방 팔방 150 데미지.
잠깐만 이게 있어야겠지. 이제 뭐야? 아래? 오케이. 행? 오케이. 자, 보자. 이게 전도체란 말이야. 가시도 필요 없어. 사실 이제 방패도 필요 없어. 방패 필요 없어요. 아래 사람 아래 아래 인접판 아래 인접판 팔방 팔방 이것도 사실 한 칸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정렬. 사방이면 이게 안 되니까 두 칸 위 팔방 왼쪽 팔방 159 왼쪽이라. 왼쪽 이제는 행운의 반지를 행운을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생각 없이 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여기 이게 뭐였지? 바꾸는 거 그냥 한번 바꿔볼까? 8 1 칸이 없어. 칸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음식 미안. 음식이 없어서 미안. 내가 미안해. 음식이 없어서. 사파이어는 좀 무시하고 팔방이 있는 팔방도 이어지 조금 이제 갖고 있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팔방 고르기 완료. 아 이거 경험치인가? 경험치구나. 팔방에다가 하고 이제 행운의 반지로 전설 아이템도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도 울트라 나이트죠. 하지만 내 데미지가 180이야. 바로 죽는 거야. 무시해. 공유해. 신소. 하나, 둘. 도둑장가? 팔방 다이아? 팔방 다이아는 좀 흔하니 관람석. 이제는 여기 있는 거 굳이 필요 없고. 사방에 이제 무기 에너지 소모량을 0으로 바꿉니다. 아 이거 0으로 바꾸는데 문제는 사용시 2번 전투 데미지 1 스톱워치 카드 보기. 스톱워치로 인해서 몇 차례 그러면 이제 계속 오르기만 한다는 거구만. 좋아. 스톱워치로 좀 넘어가 보자. 자 최대 체력 5 늘려주고. 근데 무제한으로니까 이제 좀 먼치킨 느낌 나서 되게 재밌다. 이제 마법에 갔다 왔으니까 깊은 동굴로 가보도록 하죠.
그만아 바보고. 예, 전설 아니면 오 악세사리인데 팔방이. 아 인접한 공간에 아이템이 들 때 에너지가 1500대. 와 이거 실화야? 한 번도 못 잡았는데? 저주 걸렸다. 얘가 크리스탈, 얘가 정확하게 옵션을 모르겠어. 사실 아이템을 이제 뭐 필요하진 않으니까 하긴 한데. 방패 신속, 방패가 없어. 방패가 없어. 이제 나는 공격밖에 없어. 나한테는 예프 파지 무기를 스스로 신속. 오케이 신속, 신속을 얻고. 여기 필요 없는 게 지금 필요 없는 게 그래서 루비가 나와야 되는데. 루비가 오케이 신속을 하고. 근데 내가 신속이 높아지면 뭐 좋은 게 있나? 좋아. 와. 됐는데? 하트. 잠깐만. 어, 아 쳤어. 쳐버렸어. 무장 모드는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백팩 히어로는 한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게임들 나타나는 것들도 계속 할 거고, 중요한 건 백팩 히어로에서 이 모드들이 있을 모드 발음이 참 발음이 정말 안 좋네요.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렛츠고 몸 떠나기.